방버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버방입니다.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 하루를 방버방과 산뜻하게 시작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주변 분들에게 방버방을 아직도 보지 않았느냐 하고 알려주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고, 또 스윙을 제대로 배운다면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제는 거의 다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목을 보니까 어때요?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필드에서 뒷땅이 날 때 어떻게 응급 조치하는지 알려드렸죠. 근데 필드에 갔더니 탑핑이 그렇게 나네. 근데 이건 조금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. 필드에 가면 제일 먼저 치는 클럽이 대체로는 드라이버입니다.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를 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쪼르 뚜르르 굴러가가지고 정말 하나 더 치세요. 이거 뭐 멀리건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그 이유는 바로 허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허리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,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거나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칠 때는 뒷땅보다도 탑핑이 훨씬 많이 나는데요. 허리가 경직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높이가 굉장히 안 숙인 높이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더 많이 숙이셔야 돼요. 아셨죠? 이건 그냥 팁이에요. 오늘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. 필드에 갔더니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거나, 아니면 뭔가 부담되는 라운드라거나, 아니면 이상하게 오늘 내가 딱 쳤는데 탑핑이나 죽겠어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. 이건 연습을 평소에 좀 하셔야 돼요. 내 스윙이,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, 이걸 정확하게 때리려면 놓여있는 라인에서 그대로 원의 모양을 만들고 내려왔을 때 쭉 가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 못해 어떠한 이유에서 몸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내 손이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해서 원래 정해져 있던 라인에서 평평하게 뒤로 쳐지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장선 한번 그어보세요. 이렇게 돼버리죠. 그래서 공 위로 지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필드에서 만약에 이 공을 치는데 탑핑이 계속 나잖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어. 그냥 스윙을 갖다가 완전 치켜 들어 버리셔야 돼요. 이렇게. 여기에서 쳤더니 이러한 스윙이 계속 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의 스윙을 고집하면 안 돼요. 왜냐면 필드에서 탑핑 치고 필드에서 뒷땅 칠 정도면 아직까지는 내가 그 실력이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죠? 그런 분들은 스윙을 그냥 이렇게 들어야 돼. 이렇게. 위로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출 수가 있어요. 어느 정도. 아예 탑핑이 났던 게 그나마 좀 맞네. 그렇죠?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스윙이 이렇게 그냥 공 위로만 다니려고 만들어졌던 이 스윙의 성격이 위로 들리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쿵!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성격이 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는데 자꾸 탑핑이나 그러면 이건 무조건 위로 치켜드려야 됩니다. 스윙 뭐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, 대체로 또 위로 치켜들면 또 잘 나가요. 왜냐면 평소에 연습한 그런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, 이게 가면 난 내가 한다고 스윙했더니 자꾸 이게 탑핑이 나. 와 미치겠어. 나 혼자 또 쳐야 돼 가서. 아이고 그러면 이제 클럽도 바꿔달라고 캐디님은 공을 채주고 저로 갔는데 탑핑 나서 하면 또 바꿔야 되죠. 한 두세 클럽. 그럼 또 뭐 주세요. 그러면 또 캐디님 와야 되는데 그분은 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좀 별로죠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탑핑이 반복되면 고집 부리지 말고 필드에서는 절대로 스윙 못 바꿔요. 위로 번쩍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밀리건 약간 당겨지건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, 일단 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위로 치켜드는 겁니다. 아셨어요? 위로 치켜드는 겁니다. 탑핑이 계속 나면 위로 치켜들고 뒷땅이 나면 뒤로 눕혀버리고, 요거는 여러분들이 응급처치요법으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필드에서는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. 공을 여러 개 주질 않아요. 딱 하나만 칠 수 있어요. 외로워져요. 힘들어져요. 그 다음에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식사하고 운전하면서 돌아오는 그 시간 굉장히 우울해져요.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 그걸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방법왕이었습니다.